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LG전자 2022 울트라 PC엣지 16입니다. 라이젠 5 5625U CPU와 256GB의 저장장치, 16GB의 메모리와 라데온 그래픽에 16인치형 QHD급의 IPS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할인과 쿠폰 할인과 카드 할인으로 9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현금 최저가보다 9만원가량 더 저렴합니다. 3개월의 무이자 할부나 최장 24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네요. 이 제품은 윈도우 11이 설치된 제품으로 전원 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LG 울트라 시리즈는 그램 시리즈와는 달리 보급형쯤의 포지션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은 그램에 비교해서 별 차이도 못 느끼겠습니다. 사실 그램의 명성이 예전만 못해진 것도 한몫하겠죠. 우선 가로폭을 줄이고 세로폭을 늘린 16:10 비율의 화면비인데요. 문서 볼 때나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같은 영상 이미지 편집할 때나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화면비입니다. 게다가 보급형의 FHD가 아닌 QHD의 해상도라서 화질 차이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고해상도라 작업 영역을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무게도 1.47kg으로 그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메모리는 16GB라서 모자르지는 않겠지만 저장장치는 별도의 슬롯이 있어서 밑바닥 뜯지 않아도 쉽게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그램과 같이 시선감지 기능이라던가 화면 잠금 같은 기능들도 똑같이 제공하고요. C타입 단자는 스펙시트든 상세 페이지든 DP 기능이나 PD 기능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네요. 아무튼 HDMI 단자로 외부 모니터 확장도 가능하고요. 저전력 CPU가 탑재된 제품이라 게임 성능은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그래도 인텔의 내장 그래픽은 화면만 보여주는 수준인 반면 AMD의 내장 그래픽은 인텔보다 성능은 더 좋아요. 보시는 화면처럼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40프레임 정도는 보여주는데 내장 그래픽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 거거든요. 배터리 용량도 나쁘지 않고 숫자 키패드도 달려있는 풀사이즈 키보드 배열도 마음에 듭니다.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